학생부 종합형을 쓰고 싶은데 본인의 스펙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또 이제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면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본인의 성적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교과 전형 쓰기는 부담스럽고 학생부 종합형 써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형으로 합격을 했던 우리 양승현 멘토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은 친구들이 화려한 스펙이 필요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잘 짜여진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내신도 남 팀장님께서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저희 때 평균 내신이 2.5였는데 제 내신은 3.5로 되게 낮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코 내신이 낮다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서울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긴 한데 논술과 정시모집, 그러니까 수능이겠죠.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요. 또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중요한 단원,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실제 국어, 수학, 영어 두 개밖에 안 틀리신 우리 이수민 멘토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학생은 여섯 개 카드 중에서 논술만 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논술과 정시에만 집중하는 케이스 같아요. 질문으로는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자니 내신은 자신이 없고 학생부 종합 쓰자니 쓸 말도 없을 것 같고 쓸 자신도 없고 해서 남은 게 논술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논술과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데 제가 논술 쪽을 일하면서 첨삭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런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의 특징이 글이 많이 맥이 없어요. 글이 많이 처져요. 읽는 사람이 읽으면 처져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한테 논술은 그냥 차선책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투자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고3이라면 항상 수능이 1순위에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술 준비 자체를 하나의 전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부 계획 문제에서는 제가 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큐카드 적혀 있는데 중요한 단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단원이 뭘까요? 어떤 단원에서 문제가 더 나오나요?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막 그거만 준비하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더 중요한 단원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먼저 우선순위 두자면은 제가 뭐 약한 과목부터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약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서 내가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하게 뭐 중요한 게 뭐니까 이거부터 해야겠지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꼭 적어야 할 내용이나 적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올려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의 멘토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했던 그런 전형에 합격한 사례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자소서를 쓸 때 되게 막막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한 활동이 정말 하나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아, 내가 뭘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가 우연히 승현 멘토처럼 저도 생기부를 떼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유레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정말 정독을 많이 했어요. 정독을 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과와 연결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잘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플래너를 작성했는데 그 플래너는 저한테 일기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3년치를 다 읽어봤는데 읽어볼 때 옆에 A4용지를 두고 아 이건 어떤 식으로 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하면서 일단 제가 한 활동들을 다 나열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 저는 스펙이 없어요. 아 저는 제대로 평범한 스펙밖에 없고 정말 삐까뻔쩍한 스펙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아,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적어봤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 수상실적을 실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학생부 임원 활동 이런 것들만 적는데 사실 그건 되게 평범한 스펙이잖아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좀 많이 어렵거든요.